이곳은 올해 문을 연 방곡 고등학교입니다. 신설 학교답게 예전에 지어진 학교와는 분위기도 조금 다른데요. 먼저 한쪽 벽을 활용한 높은 서가와 탁 트인 풍경의 도서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보면 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요. 친구들끼리 3, 4, 5 모여 이야기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 안녕,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.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야자까지 하고 공부 늦게까지 해서 많이 힘든데 공간 혁신으로 잘 가꿔진 정원에서 애들이랑 수다도 떨고 간식도 사 먹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. 환한 빛이 가득 들어오는 곳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이곳은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소비초등학교 놀이공간입니다. 즐겁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거쳐 설계됐다고 하는데요. 신나게 노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번 학교 공간 혁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업교실뿐 아니라 이런 삶의 공간, 그러니까 쉼과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에게 또 교직원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학교 중앙 현관 로비는 학생들이 직접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반영돼 솔빛 마을도 만들어졌습니다. 집과 마당, 구름, 언덕 등의 다양한 모습을 이 공간에 담아냈는데요. 학생들에게는 휴식과 놀이, 소통, 그리고 개인 학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 공간을 만들었다는 건데요. 그 이야기도 들어볼까요?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하여서 만든 곳이어서 더 사용하니까 더 좋고 더 뿌듯하기도 합니다. 학교 곳곳에 아지트가 생긴 것과 학교가 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기존의 교육 설명회만 참여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가져본 공간의 개념과 공간의 혁신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공간 혁신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의 폭이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만나볼 학교는 보람고등학교입니다. 교실 밖 창가에 마련된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.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. 몇몇 친구들은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.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? 사실 이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. 교실에서는 하기가 어려웠던 동아리 활동들을 이런 더배움터라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효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요즘 다양한 동아리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. 학교에 비어있던 공간이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로 소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딱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듯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. 단순히 노후시설을 고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. 이게 바로 학교 공간 혁신의 목표인데요. 그 결실로 학교가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의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가족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